네, 안녕하십니까. 수품사, 1차를 지나서 이제 2차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험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일단 연습지가 석장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 번호를 적고, 저 같으면 119입니다. 119, 00, 뭐, 119. 김용에 적고, 물론 검정색으로 합니다. 검정색. 파란색 안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 사인을 받습니다. 연습지에 적어가지고는 점수를 안 줍니다. 예. 석장을 주고, 1쪽부터 15, 16쪽이 있습니다. 16페이지까지 있는데, 저는 12페이지를 적었습니다. 적는 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1쪽. 여기에 적어야 답이 나옵니다. 자, 2차. 수산품질관리 2차 영역은 품질관리 실무와 등급판정 실무가 있습니다. 품질관리 실무 그리고 등급판정 실무가 있습니다. 과목은 두 개인데 1차의 베이스가 한 40%가 됩니다. 자, 볼게요. 품질관리 실무에는 법령을 우리가 다 배우죠. 법령. 농수산품질관리 법령 등입니다. 예, 등급 법령 등인데 포종국액 농사 5조, 품질인증 14조, 1억추적관리, 수산물유통법 27조, 지리적포시 32조, 유진자 변행 56조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정해역 71조, 74조, 농수산품질관리법입니다. 검사, 검정 88조, 96조, 6조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포시, 원산지법은 원산지법이 별도로 있죠. 이 법을 다 배웁니다. 여기서 한 20점이 나옵니다. 1차 배운 게 20점입니다. 물론 적는 게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수하고 품질 관리 기술입니다. 유통론하고. 수하고 품질 관리가 보면 수산물의 전후 처리, 예, 수하고 품질 관리, 가공, 저장, 상온, 냉장, 냉동, 위생 관리, 위해 요소 충전 관리, 햅섭, 여기 나오죠. 햅섭. 해자드 어날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식중독, 포장 방법. 유통구조, 하루 선호, 해조로, 냉동, 뭐, 가공품의 유통구조. 그 다음에 마케팅, 전자상거래, 마케팅, 사피와 사시, 뭐, 이런 게 여기서 나옵니다. 브랜드까지. 프리베이트 브랜드까지도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정보, 포스, 정보 현황. 유통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이게 법령에 관계되는 것이고, 등급 판정 실무입니다. 등급 판정 실무는 포종국액에는 합불 판정이 있습니다. 등급 판정 실무에는 포종국액, 농산품질관리법 5조 등에 있겠지만, 포종국액과 등급 판정에서는 정밀검사 있고요. 서류검사, 정밀검사, 그 사이에 갖는검사가 있습니다. 갖는검사. 예, 우리가 갖는검사 그 수품상 하는 거죠. 예, 갖는검사입니다. 다. 갖는검사 여기서 약 20점이 나옵니다. 20점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러, 신선 냉장, 냉동, 연육, 해조류, 건제품, 합불 판정. 딱 요건이 나옵니다.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적든지 분석하든지 해야 됩니다. 20점. 그 사이에 마른 김, 얼군 김, 마른 멸치, 마른 토, 실한천, 포종국에. 실한천하고 정밀검사하고도, 정밀검사 관계돼가지고, 수분하고도 관계됩니다. 안전성 허용 기준하고도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검사를 합니다. 예, 이게죠. 품질 검사를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식품 공전의 기준입니다. 식품 공전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식품 공전이 있으면, 식약처 안전처 장관의 식품 공전이 있으면 그 안에 안전성 허용 기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법 고시에 안전성 허용 기준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검사, 방법 등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검사 기준. 일반 성분 검사, 중금속 방사능 검사, 요오드와 세슘, 에스씨인가요? CS입니까? CS. 세슘 같은 방사능 검사. 지금은 100입니다. 100. 100, 100크롤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37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00으로 다 바뀌고. 세균과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항생물질, 독소, 식품 첨가물 검사, 건재, 염장, 우리 가공하죠. 이런 것도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식품 공전에 역시 7가지.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때는 8가지였는데 제 시험 볼 때는 수분, 염분, 일반 세분법, 대장공군, 마비성, 폐독, 수원, 보고독, 폐가 7가지가 그 정밀검사, 식품공정 안에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최근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올해 같으면 오겠죠. 그러니까 앞에가 안 나왔으면 반드시 오는 파트가 이거다는 거죠. 여기에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점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5점. 여기도 뭐 5점. 뭐 그런 식으로 오겠죠. 여기 합불 판정에서 20점. 예, 여기 20점 온다는 거죠. 관계돼가지고. 그러면은 10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통론, 그 뭐, 유통에 관계돼가지고도 한 7, 8점, 10점 나옵니다. 10점.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수산물 포장, 수확 전후, 수확 품질 관리. 이쪽에서도 한 10점. 그리고, 법령. 예, 여기서 20점이 나옵니다. 20점. 예, 그러면은 약 한 100점 정도가 오겠죠. 그래서 이 차이는 1에서 20점은, 20문제는 담닥식입니다. 담닥식과 단순 서술행입니다. 근데 21에서 30번 문제가 서술행 5점짜리입니다. 여기에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25에서 30점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고, 여기서 10문제에서 6문제 이상을 확보해야 3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3과 3과 합하면 겨우 60점이 나옵니다. 결국은 단순 담답행과 단순 서술행에서 30점 이상을 봐달라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5점짜리 10문제에서 6문제 이상은 적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적는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서 20점은 단답식이라 했죠. 단답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단답식 같으면은 포중국액을 뭐 적으라든지, 뭐 단답식을 하고 포중국액 또는 뭐 거래 단위,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1번, 뭐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유통론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참가인, 만일에 들으면은, 유통론의 매매 참가인. 문제가 이랬답니다. 참가인. 또는 뭐, 산지 유통인. 뭐, 이렇게 유통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참가인은 뭘 하고, 유통인은 개설자에 뭘 한다. 이렇게 됐으면 답. 매매 참가인은 개설자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답입니다. 1번. 2번. 유통인은 등록합니다. 등록.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도 있겠죠, 답을. 그런데, 제 같으면은, 1번 문제가, 매매 참가인, 그리고 산지 유통인, 이렇게 문제를 적고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1번, 들어가기, 뭐 한다든지, 들어가기. 시장에, 도매 시장, 뭐, 산지 위판장이든, 또는 도매 시장에, 시장에서 유통 흐름을 담당하는 주체 중 매매 참가인은 저 경매에 참가합니다. 경매 참가 가능. 그리고 유통, 산지 유통인 등이 있다. 산지 유통인 등이 있다. 산지 유통인은,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 후 출하한다. 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답. 한칸 뜨옵니다. 답.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매매 참가인은 개설자의 신고. 예, 그리고 1번 개설자 신고, 2번 산지 유통인은 개설자 등록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와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적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동시에 합격을 했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막 적기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적는 거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2점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2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2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또 신고와 등록을 적어서 똑같이 이점을 확보는 했지만 이렇게 적으면은 교수들한테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인식이 나름대로 이 사람은 공부했다는 느낌이 딱 들어가잖아요. 몰라도 이렇게 폼을 잡아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담닥식 1점, 3점짜리는 이렇게 적습니다. 예, 그래도 담닥식 적더라도 항상 22줄, 이 전체 줄은 22줄입니다. 담닥식이라도 한 페이지에 두 문제 정도만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적잖아요. 22문제가 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에 할 때 한 페이지를 한 떼웁니다. 그리고 1번 문제가 들어갔잖아요. 1번 문제를 적으면 여기까지 적었어요. 일단 물론 중간에도 떼우면 보기 싫으면은 교수들 보기 좋게끔 떼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가 끝나고 나면은 2번 한 칸을 떼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2번 문제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통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유통론은 여기에 들어가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답을 적었어요. 답 뭐 1번 2번 적고 나서 여기는 한 칸 떼우는 거죠. 뜨고났고 보기 좋게 떼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번 답. 그 다음에 뭡니까? 수하고 품질관리면 수하고 품질관리, 원산지면 원산지 이렇게 들어가죠. 원산지 문제를 적으면 되죠. 한 페이지에 담닥식 문제는 두 문제 이상을 적지 말라는 겁니다. 보기 좋게 교수들이 많은 채점을 하기 때문에 보기가 싫으면은 짜증나서 점수를 주고 싶어도 땀나서 좀 그렇습니다. 물론 다 객관적으로 준다 그러지만 채점하는 교수도 사람이라는 걸 항상 느끼시고, 담닥식 문제도 한 페이지에 두 문제, 짧으면은 세 문제 이상은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페이지가 15, 16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남기가 뭐 할 겁니까? 뭐 탁탁 떼어가면서 보기 좋게 적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점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줄이 있다 그랬습니다. 5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5점짜리가 지금 22번이라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은 유통론 중에서 22번 등급 판정이면 등급 판정 22번 문제를 받아 칩시다. 그러면서 마른 김이면 마른 김, 간능검사에서 합불 판정을 적어라 이렇게 넣었어요. 합불 판정. 그러면은 저 냉동, 예, 특히 냉동품이었어요. 냉동품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는 적었으면 한 칸 떼우고 여기다가 1번 개념, 개설, 개념 들어가기 이렇게 적어도 되죠. 들어가기 뭐 또는 뭐 서, 그 다음에 도로록 적고 그 한 칸 떼우고 2번 그러면은 간능검사와 뭐 검사와 서류검사, 정밀검사의 뭐 구분 차이 이렇게 또는 뭐 차이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뚜루룩 적고요. 그 다음에 떼워요. 그 다음에 3. 이제 물어보는 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 냉동품의 검사, 예, 항목과 합불 판정. 그 다음에 1번 항목. 그리고 뚜루룩 적고요. 한 칸 떼우고 2번. 그 다음에 합불, 합격 기준. 이렇게 적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점짜리 문제는 5분에서 10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를 다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2차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2차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것만 하고, 예,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